2022년 5월 15일 스승의 주일 광석교회 소식입니다. 다시 예배당으로. 지난주에는 다음 세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광석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온가족 예배로 드려졌습니다. 특별히 이번 온가족 예배는 다음 세대와 장년들이 행복하게 어우러지는 예배였습니다. 어노인팅 찬양팀과 다음 세대가 연합 찬양팀을 이뤄 찬양을 올려드렸고, 3대 가정이 함께 드리는 공동기도문, 소년부의 성경봉독과 어린이들의 율동으로 드리는 봉헌특송까지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귀한 예배였습니다. 무엇보다 위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힘을 내라.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희의 인생길을 가장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용기를 내라. 우리의 눈시울을 붉게 만든 감동의 시간도 있었는데요. 부모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이 담긴 편지 낭독을 통해 광석교회가 함께 울고 웃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다니엘처럼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신나고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려서 좋았어요. 저희 교회 공동체와 또 가족을 생각하는 예배여서 너무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버이날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갖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요. 저도 엄마 아빠랑 할머니 고모 다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부모님과 같이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되게 좋았어요. 정말 2년 만에 그 광석교회 그 빈 좌석들이 꽉 찬 모습을 보고 정말 감격적이고 은혜로웠습니다. 온 가족 예배를 통해 모두가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은혜가 가득한 광석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한 앞으로 계속될 현장 예배 회복을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